시장이 그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한다면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제약 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 주들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오, 본다면 네. 그런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명은 바로 우정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우정 바이오. 굉장히 우정이 큰 종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우체국도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종목 네, 보면. 우정 바이오인데 우정 바이오. 일단은 그 종목명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우정 바이오. 이 회사는 어떤 업체냐면은 바로 감염성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감염성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화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메르스라는 병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었죠. 엄청난 그 위험성을 가지고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그 메르스 때문에 시장에 영향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우정바이오가 그 감염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그리고 그런 백신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동탄에 연구단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 연구단지를 만들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연구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감염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성의 성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 해외도 많이 다니고 이제 그 해수욕장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큰뭐 메르스 같은 병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제 소소하게 감염 증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질병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름입니다. 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정바이오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보면은 이제 살인 불개미가 지금 또그 항구에 나왔잖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감염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필요성이 그 중요하게 떠오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슈는 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상승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다. 상승을 많이 했었고 거래에 늘어났던 부분에서 눌림을 한번 크게 받았어요. 눌림을 한번 크게 받고 다시 한번 되돌림파동이 나오면 상한가를 한번 갔었던 부분이 나옵니다. 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급락을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눌린 구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이제 쌍봉을 만들고 죽을 것 같았으면 이 라인 바닥을 다졌던 라인 3,000원 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야 되는 게 맞는데 3,000원 라인을 깨지 않고 다시 이 구간에서 돌려나가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바닥에 쌍바닥을 다져주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은 죽은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려고 옆으로 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최근에 이제 다시 거래에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엊그저께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에서 거래에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에 다시 줄고 그러나 다시 오늘 거래에 늘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월요일날 갭상승이 이렇게 뜨기 시작한다면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시장이 좀 상승해야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공략해본다면 분명히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한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일단 매수가는 제가 오전에만 해도 한 3,000원 후반대였는데 뭐 4,050원에 마감이 됐어요. 네. 월요일날 갭상승 이후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4,000원에서 4,050원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3,600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0원을 보면서 손절가를 대응하자 짧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목표가는 이제 4,500원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부분은 4,500원이에요. 이 구간이 이제 전고점 라인에 걸리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주게 된다면 쭉 치고 나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완전 신고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4,500원을 뚫고 나가게 된다면 이 5,500원, 6,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구간이다. 지금 보면 이 신규 상장했을 때 가격보다 더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어요. 단기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랠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한 번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좀 모아가서 갖고 간다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월요일에 꼭 관심 보시고 4,000에서 4,050원 매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관심 종목으로 우정바이오를 말씀을 주셨습니다.